계신 분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 다리에다가 발을 걸었어요. 이렇게 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데라이바라는 거예요. 데라이바. 데라이바 가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걸 안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 잡아도 되고 무릎 라인 여기 잡아야 돼요. 허벅지 잡죠. 여기나 여기도 잡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밀면은 이게 다리가 벌어지면서 무릎 힘이 앞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이 다리를 뒤로 백스텝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빠지면 돼요. 빠지고 나서 이 다리 발목에다 갖다 대요. 이걸 다리 대면서 손을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상대방이 발바닥 낼 때 힘듭니다. 딜레이 걸려요. 그때 이제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주면서 무릎을 미세요. 정강이 쪽 무릎 미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튕겨주면 이 훅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잠깐 이렇게. 자, 여기서 훅이 이렇게 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바지키 잡. 이 발이 뒤로 빠졌다가 여기다 갖다 대요. 하나. 손 뒤로 밀면서 갖다 대. 이렇게. 손은 이렇게 이렇게 펀치. 뒤로 이렇게 펀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올라갈 때 힘듭니다. 이렇게. 자, 안 당겨져요. 자, 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가면서 손으로 밀고 이 무릎을 뒤로 튕겨주면 이 훅이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립을 탄 상대방 이렇게 드라이버 가드를 깨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뒤로 그다음 여기까지 가시고 이거 한 번씩 할게요. 그렇죠? 이걸 뺐다가 여기다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몸이 이렇게 하였으면 뒤로 당겨버려요. 이게 달짱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불편해요. 살짝 뒤로 가죠. 뭐 촛대 밀어주고 자 여기서 이 손이 발목을 잡아요. 발목 네. 발목을 내려가요. 무릎에서 발목 그다음 배 내밀면서 반대로 던져줘. 이게 던져주면 상대방이 엉덩이를 반대로 뺍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 무릎을 눌러주고 엉덩이 눌러주면 돼요. 손 베이스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 누르고 사이드 하고 이렇게 하죠. 갔다가 붙여주고 그다음 여기서 일자를 쓰면 이 손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다음 이 손이 그립을 잡지 말고 무릎 정강에 갖다 대요. 그 다음 튕기면서 무릎 바깥쪽으로 하면 훅이 다시 안 걸려요. 자 이렇게만 하면 다시 또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눌러주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주면 차 안 걸립니다. 이렇게. 정강에 딱 걸려요. 어때요? 불편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발목을 내려가. 그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드래그 눌러주고 손 베이스 나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 앞 그다음 누르면서 사이드 손 이렇게 그립 잡지 마세요. 그냥 대고 있으면 돼요. 앞다가 붙여주고 살짝 앞으로 나 이게 눌러주면서 다리 튕겨주고 무릎을 바깥쪽 하고 무릎 틀어줘. 그러면 차 안 걸려요. 그죠? 이게 발목 무릎 정강 이렇게 위로 밀면서 드래그 이때 눌러주고 발 바꾸고 이거 하고 싶죠? 자 이거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빠지고 자 무릎 튕기면서 발 빼고 나서 발목 잡을 거예요. 발목 잡는데 이 손이 이렇게 언더로 들어가요. 이렇게 언더 언더 들어가서 손목까지 자,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손목 들어 올리고 밀면서 더블 언더 올리고 잡아주시면 돼요. 손목 빼주면 그다음 밀면서 상대방 엉덩이 들리게끔 앞으로 던지니 던지 그래서 내 등 상대방 등에 내 허벅지 이렇게 끼게 하세요. 이렇게 끼게 끼게 했으면 이 여기서 손 연결했던 거 오른손이 라펠 잡고 왼손이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으세요. 자 오른발 빼주고 자 오른손 놓고 꼬리뼈 쪽에 있는 척추 쪽에 있는 펜치를 그립을 잡으세요. 그 다음 왼쪽 다리 펴면서 내 몸으로 가슴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대각선 이렇게 머리 쪽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 다음 옆구리 틀고 미끄러져 가슴 누르고 다리 흔들어 자, 다리 튕겨주고 그 다음 이것도 튕겨서 훅 빼주고 자 오른손 언더 손목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무릎 꿇고 더블 언더 잡고 앞으로 던진 등 뒤에
내 무릎이 딱 끼게. 자, 여기서 손 잡자마자 왼손 운동. 자, 다음 오른발 빼고 공간 만들면 오른손이 펜치로 들어가요. 자, 한 번 더 밀어주면서 엉덩이 완전히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깨 베이스만 잡게. 이 왼발 피면서. 자, 다음 골반 틀면서 옆구리로 빠져요. 머리 숙이지 말고 머리 들고 미끄러지고 눌러주면서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빠지고. 어머나. 들이잡고, 들이잡고. 누르면서 사이드 컨트롤. 자, 이거 한 번씩 시작. 네, 빠지고. 빠지면서 이번에 올라타요. 올라타고 이 무릎 바깥쪽으로 푹 빼세요. 일단 가슴으로 눌러 누르면서 이 멱사자를 계속 당겨. 일단 당겨서 팔뚝이 허벅지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서 왼쪽 무릎이 완전히 땅에 닿게. 왼쪽 무릎이 땅에 닿으면 왼발은 이 다리 밑에 있는 다리 넘어가지 않게 이게 뒷무릎에 걸으세요. 발등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여기 걸어주시면. 자, 팔뚝도 같이 누르고 팔뚝을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기울이면서 누르세요. 이렇게 기울이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머리가 턱 밑으로 가서 반대쪽 귀까지 이렇게 밀어주면서 왼손 놓고 허리 잡아요. 허리 잡고 오른손 오른발이 이 다리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위로 빠지면서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어깨를 누르면서 허리 잡고 이 다리가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 무릎 막아주고 튕겨서 훅 빼주고 멱살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멱살 중간까지 팔뚝 눌러주고 가슴 눌러주고 이쪽을 튕기면서 무릎이 트위스트하고 옆으로 트위스트하고 들어가세요.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무릎이. 그 다음 발 넘어가고 이 손은 당긴 상태에서 누르고 약간 옆으로 기울여 주시면 돼요. 기울인 다음 머리를 턱 밑에다 갖다 대요. 갖다 대고 밀어 반대쪽 뒤까지 들어가면서 왼손 놓고 허리 잡아줘. 허리 잡고 들어 올려요. 살짝 들어 올려. 그러면서 머리로 상대방 머리를 뒤로 밀어줘요. 그러면 허리가 완전히 틀어져요. 트위스트. 그러면 이때 상대방 힘이 보세요. 힘을 오른 다리 낮추면서 들고 이거 들고 뒤로 넘어가. 이거 쭉 뻗어서 왼발이랑 나란히 어깨 누르면서 왼발 빼고 오른발 빼고 사이드 스텝에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여기서 튕겨서 가고 맞고 튕겨주고 글 잡아서 잡고 눌러준 다음 머리 받다 대고 밀어주고 왼손 허리 잡고 오른발이 뒤로 빼지 말고 앞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머리 밀면서 가면 돼. 머리 밀면서 다리도 가. 그다음 이 다리 허벅지를 살짝 눌러주고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빠지고 나란히 어깨 대고 사이드 스텝. 그다음 가슴을 누른 다음 사이드 컨트롤. 자, 이거 한번 시작.